안녕 얘들아, 1분 안에 설명할게. 잘 들어봐. 네. 오늘은 모바일로 티셔츠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. 먼저 원하는 이미지를 준비해줘. 그 다음 크롬을 켜서 아이러브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 사이트를 눌러줘. 그 다음엔 이미지 크기 조절을 눌러서 여러 이미지 선택을 클릭. 원하는 이미지를 누른 다음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줘. 로블록스에서 추천하는 사이즈는 512x512고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직사각형으로 나올 수 있어. 이번에는 새 탭을 켜서 로블록스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만들기 버튼을 눌러줘.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내 체형 관리를 누른 다음에 티셔츠에 들어가서 파일을 선택하고 이름을 지정한 후 업로드를 하면 끝!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랜덤에서 짧게는 바로,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. 셔츠나 바지는 만드는데 10로벅스가 들고 판매는 무료로 가능해. 반대로 티셔츠는 만드는 건 공짜지만 판매 시에 10로벅스가 들어. 판매 방법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컨피규어를 클릭, 좌측에 판매를 누른 다음 가격을 설정하고 저장하면 돼. 오늘은 모바일로 로블록스에서 옷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어.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.